어, 들렸어? 어? 끝났어. 와. 아, 쟤네들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귀여워. 어, 어떡해. 왔어, 오빠. 오, 이거 뭐 집이 좋다, 이게. 누가 오네, 여기도. 손님이 오네. 왔어, 오빠. 어? 안녕하세요. 여, 여보세요. 안녕. 아,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놀라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아 여기는 형님들이 오셨네. 네. 아이고. 아,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놀라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배수진 씨.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숫자, 숫자 진짜.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저렇게 소개를 먼저 해줘야 되거든. 뭔가 다르다. 저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아빠야! 엄마 안아달라고? 뭐, 손님? 손 씻었어. 어, 손 씻었어. 레오나, 손 씻었어. 레오나. 어, 손 씻었어. 레오나, 너나 알지는데 정확하거든요. 방역청 근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아, 우리 아침에 여기서 브런치 먹고. 아, 좋았겠다. 꿈 같은 공간이네. 얘들아. 우리 콘넨네 하자. 또 재워. 콘넨네 따라오세요. 아, 오, 아빠 금방 갈게. 아빠 오는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애들 이제 같이 잘 잔다. 그러네. 오, 잘 잔다. 여기 누워. 불 꺼야겠다. 불 끈다. 아, 무서워. 어, 무서워. 이제 자자, 이제. 엄마, 이봐. 예윤아, 빨리 자자. 자자. 어, 무서워. 아니, 엄마 있어. 어, 엄마 있잖아. 괜찮아. 콘넨네, 콘넨네. 우리 수진 씨가 둘을 다 재워요, 지금. 이야. 드디어. 일단 먼 길 오셨으니까 식사부터 먼저. 아, 그러시죠. 아,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술 드셔야 되나요? 형, 술이 투자서 그런 거죠? 어, 그럼. 아, 예. 어색한 말 한 잔이지. 마음에 든다는 얘기야. 아, 그치, 그치. 샤이가. 예. 귀여우시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부터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스타일이. 오, 오 좋아, 좋아. 내가, 준호는 어. 개인적으로 좀 이런 이미지를 만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 아, 진짜요? 어떤 이미지지, 근데? 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약간 차분하신 기분이 좀 있고. 아. 그리고. 항상 들떠있는 친구라 준호를 좀 침착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 준호를 잘 서포트 좀 해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느낌이. 어, 그래? 준호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하게 이것도 TMI인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고. 아, 그거 네. 마음에 두고 있었어. 준호, 그치? 근데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친구가.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데이트해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죠? 저 메모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오. 어? 쪽지를 쓰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저 커피 같이 먹고.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러고. 커피 한잔. 아, 또 커피 한 잔. 아, 부드럽다. 연수에서. 어? 연수에서. 아니, 세 번 남아? 형님들, 진짜 형님들 같다. 아,
많이 해봤나 봐. 어? 많이 해봤나 봐. 여기서 커피 한 잔. 아니 저걸 저한테 한다니까. 아, 형한테 한다니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렇게 밝은 모습 네. 동생 오랜만에 보면 너무 기분 좋겠죠. 그렇죠. 어, 잘 잔다. 오늘은 잘 자네. 너무 좋다. 제발. 오,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맙다 진짜 얘들아. 너무 고맙다. 어? 어? 일어났어? 안 돼! 대박! 아, 귀여워 진짜 얘네 어떡하니? 우와. 이한이가 좋아하는 거.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이한이요. 아빠. 아빠. 왜 손잡고? 너무 귀엽다 진짜. 어 다시 껐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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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빠 불러요. 아빠. 안 들려 지금. 아빠. 어 들렸어? 잠시만요. 아, 지 수진 씨가 이제 준호 씨를 배려해 준 거야. 친구들이 네. 왔으니까. 아 이게 되게 리얼 리얼이네요, 형. 리얼 리얼 리얼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어, 이게. 어, 애들 또 누워 있어 또? 귀요미들 너무 귀엽다 얘네. 아이고, 자자. 어. 자자, 이제.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 응. 가에 울증이 한 마리 꿈을 꿈을 헤엄치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야? 어... 어, 진심은... 일단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현실적이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나한테는 뭐라 그래야지 혼자 아이를 있을 때랑 네, 달라 확실하게 달라. 역할 분담도 할 수 있고 아. 내가 몰랐었던 양육의 방식.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엄마의 역할이잖아. 그렇지. 훨씬 좋죠. 그리고 아빠의 역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공감도 많이 더 하게 된 것 같아. 서로에 대해서. 근데 나는 오늘 와서 잠깐 봤는데 이런 네 표정을 다시 보게 될 줄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 표정에서 드러나는구나. 친구가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뭐 행복해하는 아, 표정을 보는. 그래서 내가 아까도 그냥 얘기 잠깐 있을 때 했는데 준호가 네가 좋으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본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진짜 그냥 기분이 같이 좋아지더라. 그게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것 같아. 맞아. 표정 하나로. 아 진짜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번 내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다 이런 거 좀 형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남자들끼리 항상 이런 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뽀뽀는 했어? 아빠야. 우유 먹었어? 저 밖에서 밥 좀 먹고 와. 그래 이제 지금 내가 좀 재워볼게. 부부의 모습. 나 자자. 응? 너 착해. 어, 착해. 자. 그냥 자자. 착해. 진짜 현실 육아다. 아이들 자요? 이제? 이제 곧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식사도 못 하시고. 아, 아니, 괜찮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나 엄마 아, 예, 예. 괜찮아요? 예. 네. 근데 약간 준호랑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되게 안정되고 좋아 보이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신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남자들 만나보면 가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별로 없고. 준호가 책임감하고 진짜 가정적인 게 네. 기가 막히고. 그래서 그때 아, 딱 어? 몰랐어요. 자야? 무슨 얘기 했어요? 어? 응? 아니 왜 당황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많은 걸 알게 됐죠. 아 왜? 응. 그럼. 아 뭘까? 자 이상한 뭐 말씀 안 하셨겠지? 끝났어. 와. 아 쟤네들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귀여워. 어 어떡해. 아, 이거 좋다. 이거 재밌다. 아, 이거 좋지. 재밌다. 아, 너무 좋아. 아, 웃겨. 아, 행복해. 아쉽지 않다, 진짜.